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기억은 가짜다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권력을 잡으면 뇌가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권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동안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연구를 종합해보면 권력에 취하면 뇌가 변하고 그 결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실험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파벳 E 실험인데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은 타인에게 명령했던 경험을 글로 쓰게 했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스스로 힘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이후 갑자기 자신의 이마에 알파벳 대문자 E를 그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명령했던 기억을 떠올린 그룹은 33%가 자신이 쓰기 편한 방향으로 알파벳 E를 그렸습니다. 반면 의존했던 기억을 떠올린 그룹은 12%만이 자신이 편한 방향으로 알파벳 E를 그렸습니다. 자신이 쓰기 편한 방향으로 이마에 알파벳 E를 그리면 상대방은 알파벳 E의 좌우가 거꾸로 보입니다. 즉, 권력자 그룹보다는 비권력자 그룹에서 상대방이 보기 편하도록 알파벳 E를 그리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단지 잠깐 과거의 권력을 지녔을 때의 기분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권력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게 하는 거울 뉴런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남에게 의존했거나 남에게 지시를 내렸던 경험을 글로 쓰게 한 뒤 손으로 고무공을 쥐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권력이 있었을 당시를 회상한 실험 참가자는 거울 뉴런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반대 그룹은 거울 뉴런이 활발히 작동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말을 듣거나 표정, 몸짓을 보면서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또한 권력에 취하면 타인과 동료를 괴롭히며 모욕을 더 많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눈 바로 뒤편에 위치한 안아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 행동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권력에 취한 행동과 뇌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아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 실험은 권력이 체내 호르몬을 변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 발간한 책 승자의 뇌에서 권력을 지면 남녀 모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여성의 몸에도 소량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데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도파민은 섹스나 도박 등 온갖 전유를 쫓는 욕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권력은 중독성이 강한 술이나 마약과 같은 거실한 얘기죠. 권력에 취하면 오만해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적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 본성인 것 같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죄수와 간수 실험에서 간수 역할을 부여받은 실험 참가자의 60%가 권력을 등에 업고 죄수 역할을 부여받은 실험 참가자를 고통스럽게 고문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이 되게도 모든 권력자가 권력에 취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짐바르도 실험에서 40%의 실험 참가자는 간수로서 죄수에게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막강한 권력자의 행포에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화문의 촛불혁명에서 알게 된 수많은 사람의 공감과 연대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